너가 죽냐고. 서연아, 나 안 씻는다고 했잖아. 왜 계속 씻으라고 해가지고. 어? 왜 계속 씻으라고 해가지고 네가 죽니? 그러니까 잘 좀 피해보지 그랬어. 안 씻는다고! 아, 안 돼! 아, 반드시 피해야 되는구나. 아, 네, 부장님, 알겠어요. 네, 알아요. 다. 몸이 안 좋아요, 그냥.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부장님, 네. 아, 부장님은 진짜 얼굴이 못생겼다니까. 후. 빨리 카페로 바로 가야겠어. 소연아! 반드시 케이크 피할게. 반드시! 응, 오빠. 응? 응, 나야, 나. 응. 그래. 가끔 뭐야, 와, 나 일이야? 가끔 혼자 와. 그래? 너 오늘 죽어. 오늘 반대야? 죽어. 뭐? 아니야, 아니야, 잘못 읽었어. 아, 장난이었고, 어이, 케이크가 온다. 피해야 돼, 반드시 피해야 돼. 오케이, 피했어! 후! 다행이다. 히익? 어? 서연이 얼굴에 빵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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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씻고 올게요. 그럴 수 있죠, 뭐. 서연이는 케이크를 닦으러 갔다. 실수한 사람은 연거푸 죄송하다며 케이크를 사주고 갔다. 휴, 난리도 아니었네. 잠시 후. 와, 아까 그 사람 굉장했지. 킥킥킥킥킥. 맞아, 재밌는 사람이었어. 맞다, 오늘 반차라고 했었지? 응, 그랬지. 그럼 우리 유치원 와서 일 좀 해라. 갑자기? 응, 봉사활동 때문에 자주 왔었잖아. 오랜만에 놀러와. 아, 그래, 그러지 뭐. 최대한 옆에 있는 게 좋겠지. 서인이 따라 유치원에 왔다. 자, 들어가자. 어어. 난 아이들이 좋더라고. 오호, 인형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는고? 아, 네, 원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럼 바로 도끼집부터 청소해 주게나. 네? 자네 온다고 이미 들었네. 자자, 움직여. 네. 토끼집은 유치원 뒷문에 나가면 있다. 아휴, 무슨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토끼똥을 치우래. 너무한 거 아니냐고. 토끼집이. 아들아, 재밌니? 아들아, 토끼집은 어딨니? 몰라요. 그래, 아주. 저 아저씨 좀 봐, 얼굴 좀 봐. 우와, 이야, 코 좀 봐, 코. 야, 조용해, 질리겠어. 아, 저 털 좀 봐, 턱수염 좀 봐. 우와. 한층이 들리나? 여기 있다, 토끼집이다. 쓱싹쓱싹. 끝났어, 청소 다 했어. 와, 벌써 다 했네. 역시 부르기 잘했다니까. 아, 이제 뭐 하면 될까? 없어. 나 퇴근할 때까지 애들이랑 좀 놀아주면 돼. 아, 알았어. 그럼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만. 유치원에 아이들을 놀아주자. 하여, 애들이 놀아줘야지. 애들이 제일 좋다니까. 애들은 정말 귀엽고 깜찍해. 애들 놀아줄 맛이 나겠어. 애들아, 재밌니? 그래, 이거 누리도 이것도 타고. 애들아, 그래. 아이고, 너 뭐하고 있니? 아, 내가 또 도와줄까? 이거 암벽등반하고 있네. 유치원 이런 게 가능한가? 와, 거기까지 올라가다니 대단한 걸, 꼬마. 알바 아니잖아요. 저리 가세요. 살려주. 무서워요. 사실 너무 무서워요. 그래. 내가 알바 아니라고 해서 안 도와줄 뻔했잖니. 아, 살려줄게. 어휴, 너 매달렸었구나. 아이고, 그래. 조심하고 이거 올라갔어야지.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 이렇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이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 너무 신나요, 아저씨. 거기 아저씨, 멈추세요. 나 말이니.
저는 저라. 가위바위보예요. 저는 가위바위보의 달인. 절 이기셔야 할 겁니다. 오, 갑자기? 어, 그래. 난데없이 도전을 걸어왔다.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오케이. 보. 이겼다. 다시요. 가위바위보. 비겼다. 오케이. 뭘 좀 아시는군요. 하지만 승부를 내야 합니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다시요. 가위바위. 이겼다. 이 친구는 바위 만나나 보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애야. 어떤 고마를 또 도와줘야 될까?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아,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 있구나. 아, 미끄럼틀을 타는 건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어, 왜 쳐다봐? 아! 뭐야?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져 미끄럼틀을 탔지 못했다. 저 아저씨는 미끄럼틀도 못 타나 봐. 야, 들리겠어. 조용히 말해. 탈 거야. 반드시 탄다. 야, 저기 좀 봐. 아, 아! 또 못 탔어. 미끄럼틀을 못 타는 어른도 있어. 와, 레전드. 레전드. 아이고, 요즘 꼬마 애들은 정말 그런 말을 잘한다니까. 아니, 이거 뭐 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나보고. 탈 거야. 야, 저 아저씨 또 타. 아, 미끄럼틀 탈 거야. 아, 아이고. 와, 또 못 탔어. 레전드. 됐다. 저기 꼬마애가 있구만. 꼬마애 재밌니? 이 아이는 안 놀아줘도 되겠다. 잘 노네. 너는? 아저씨, 플렁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형이 금방 찾아준다. 잃어버린 블럭을 찾아서. 아, 블럭을 어디다 숨겼다? 이건가? 어, 꼬마야, 넌 여기서 뭐하고 있니? 꽃을 정리하고 있구나. 꽃이 꼬마가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이구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 여기에 블럭이 여기 있다. 꼬마의 블럭이 여기 있었구만. 여기 있었네. 됐다. 이 꼬마의 블럭을 가져두도록 합시다. 역시 난 착하다니까. 아, 도대체 여자친구의 유치원에서 내가 무슨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고마워요, 아저씨. 형이라니까. 호호,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잉여군. 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요. 정말 미안한데 하나만 더 도와줄 수 있나? 아, 네, 그럼요. 애들만 보내면 서현씨도 퇴근하니까 그 전엔 끝날 거야. 자, 그럼 따라오게. 여기 상가 박씨가 뭘 좀 챙겨놨는데 옮기기가 쉽지 않구만. 아, 그냥 그걸 옮겨드리면 되는 거죠? 어, 잠깐, 여긴 골목길이잖아. 저 원장님 혹시 원장님이었어? 일어나봐 오빠. 이 어디야? 원장님이. 어이, 서연이가 묶여있네? 원장님이. 어, 결국 서연아 너까지. 알았어, 풀어줄게. 좀 풀어줘. 조금만 참아, 내가 나갈 방법을 찾아볼게. 조심해. 불길 때문에 여기 나갈 수가 없어. 여긴가? 창자는 판자로 막혀있어. 아, 여기는 안되네. 오빠, 나 너무 어지러워. 아, 서연아, 이런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잖아. 아이, 젠장, 나도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 이대로 꼼짝없이 죽겠다고. 아, 어쨌든 이번엔 돌아가지 않는거지? 왜 이번엔 돌아가지 않는거냐고.
혹시 아직 죽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는 건가? 그러고 보니 죽어있는 걸 봤을 때 시간이 돌아갔었어.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둘 다 죽고 말 거야. 미안해 서연아.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그리고 천천히 서연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서연아 금방 끝내줄게. 오빠 어떡해. 죽어 죽으라고. 서연아 죽어. 미안해. 여기 상가 박씨가 뭘 좀 챙겨줬는데 옮기기가 쉽지 않구만. 아 그걸 옮겨드리면 되는 거죠 원장 선생님. 여기서 잡는 거야. 뭐 이리 많이 챙겨준 건지 원. 그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 회피하기. 원장이 도망쳤다. 원자선이 거기 살아. 어디야? 야 원장선생님 거기서라. 거기서 원장. 야 아니 아저씨가 왜 이렇게 잘 달라. 할아버지 원장선생님 거기서세요. 공사장으로 도망간다. 잡아라. 아니 무슨 순간이동을 해. 할아버지 원장 선생님 이 살인마야. 거의 다 따라잡았다. 넌 이제 꼼짝 달싹 못할 거야. 거기서 어? 이 녀석 봐라. 어? 허허 드디어 잡았다 원장. 고호 끈적인 녀석. 대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원장 선생님. 우리 역시 그 여자에게 뭔가 들었나 보군. 내 놈이 여기서 끝장내고 그 여자도 처리하겠어. 으아! 어 뭐야?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그 사실 알지만 난 끝장이야. 그치 뭘 말하는 거야? 죽어라 이겨맨. 더는 기존에 지정리를 해야겠고. 아이 젠장,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오빠. 이 시기 끝장이야. 유치원 원장 강모씨가 시체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강모씨는 목격자이자 직장 부하직거인 김모씨의 협박함으로 범행을 감췄으나 이념의씨를 살해가는 도중 김모씨의 신고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어이 서연아! 오빠 깨어났구나. 이제 끝난거지? 끝났어.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아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뭐지? 끝! 끝! 범인을 잡고 끝! 서연 원장 경찰 남주 남주 감사합니다. 정말 잘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뭐 스토리 정리하자면 그 여자애를 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나오지 않았나요? 채팅으로? 원장... 우리? 역시 그 여자한테 뭔가 들었나 보군. 밑에 뉴스 기사로 나왔잖아요. 유치원 원장 강모씨가 시체 유기 및 살인 혐의로 협박되었습니다. 강모씨는 목격자이자 지하 부하 직원인 김모씨 협박함으로 범행을 감췄으나 이기민씨를 살해하는 도중 김모씨의 신고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왜 죽이려고 했던 거야? 무슨 보면 안 될 걸 봤나 봐. 아, 뭐 여러분들 이게 왜 원장 선생님이 그 여자 주인공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게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서연이는 웃는 게 참 이뻐요 여러분들. 그쵸? 네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